음식이라고 해도 한쪽에 뭘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음식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음식으로 마냥 자극 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자극. 설명을 조금만 할게요. 이거는 우리는 이제 만능이라고 그러거든요. 기계 한 개에다가 펀치, 앵글 절단, 측면, 평출 절단, 노치. 빗가는 거. 빗가는 거. 다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작은 거지. 귀족이 나는 거. 이제, 그러시면 얘는 복동식이라 해가지고, 두 사람이 동시에 따로따로 움직여요. 얘는 얘대로 쓰고, 얘는 얘대로 쓰고. 여기는 옷가지만 쓰고, 얘는 펀치는 얘만 펀치로 쓰고. 따로는 나로 따로 동시 작업해도 돼요. 두 사람이 동시 작업해도 되고. 여기는, 보면 앞에 판매를 보면, 노말하고 정우가 있는데, 정우는 그냥 갈 때만, 물럭만큼만 내려가는 거예요. 물럭만큼만. 내는. 그죠? 그냥은, 그 다음에 앞도 약하고, 그리고 밟기면 안 내려가. 노발일 때는, 다시 우리, 얘는 밟은 만큼 내려갔다 올라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밟은 만큼, 지금, 여기 안전장치 얘가 설치가 돼. 네. 내려가죠. 밟은 만큼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네. 이제 요거는 또 하나는 다른 거하고 통해가지고 안전장치가 뭐냐면 밟았을 때 안 내려가. 얘를 누르면서 밟아야 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오는 사람은 암만 밟아도 안 돼. 설 줄 아는 사람이 써야 되거든요.